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삼창로라에서 아라누나 겨울훈련 열심히 해보라고 평로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철인삼종 무박부산 여파로 무릎이 아파서 많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겨울은 저는 기본에 충실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저의 겨울 훈련은 항상 이 스마트로라로 파워 증진하는 데 항상 열을 올렸다면 이번 겨울은 제가 기본에 충실한 페달링 그리고 유산소 훈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보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쪘나요? 이야 여러분 로라 하면은 사실 삼창평로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경륜 선수들도 훈련할 때 삼창평로라로 많이 훈련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구름성 좋은 삼창평로라로 아라누나도 한번 달려볼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는 밖에서 바람막이를 두 손으로 입고 벗고를 하는 게 정말 부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본은 평로라에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정말 저는 고글에 뭐가 들어갔을 때도 정말 뺐다 끄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안전하게 자전거를 해서 내린 다음에 하는데 사실 못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제가 그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집에서 평로라를 탔을 때 가장 겁났던 게 이렇게 옆에 잡을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어깨로 벽을 기대거나 하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평로라 탈 때는 항상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 이렇게 봉 있잖아요. 그거에 의존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삼창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집에서도 봉을 잡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봉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센스는 무엇이죠? 여기 목장갑이 들어있네요. 목장갑 끼고 오늘은 평로라 타기 1탄 평로라 조립하기 각 부품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조립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대신 그만큼 튼튼하겠죠? 여러분 지난번 영상 보셨죠? 중원이가 그때 철인 3종 릴레이 할 때도 삼창평로라 갔다가 80 이상을 밟았던 네, 그 로라입니다. 이게 삼창에서 이번에 나온 발판 겸 지지봉인데요. 힘에 잘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이제 조여주고 오 이게 다 들어가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봉을 오른쪽에다 놓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센스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수평계가 있어요. 수평을 잘 맞게 했는지 여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같이 들어있는 이거 렌치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돌려서 고정하면 끝! 여러분 봉 설치 와이로 이게 오 웬만큼 제가 막 엄청 막 몸으로 힘들지 않는 이상 참 단단하게 고정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왼쪽 발판 끼고 싶은 데다가 그냥 끼면 돼요. 이렇게 이 딛는 부분도 되게 재질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 뭐야? 양말 왜 거꾸로 신어? 양말 여러분 양말 왜 이렇게 신었죠?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은 수채양말 아라누나 요거는 저 같은 초보자들이 앞바퀴 이탈방지용으로 나왔어요. 이 양쪽에 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앞바퀴가 딴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확실하게 조여주면 끝! 삼창하면은 구름송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봐보세요. 이걸 이렇게 돌렸을 때 슝 굴려가죠. 근데 이제 저항을 원하는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마그네틱 저항 조절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 원리냐면 이걸 이렇게 껴서 이게 여기와 여기가 자석이에요.
근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항이 세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여기로 극과 극. 저항이 세진다는 건 페달링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거죠. 아까는 막 돌았는데 이게 힘들어져요. 평로라에서 저항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저항에 이렇게 자석의 힘으로 요거를 쉽게 이동시켜서 딱 자기가 원하는 저항이 이 정도다 하면은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 상태로 훈련을 하면 저항 훈련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봉달린 평로라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간단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딱 봐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평로라에 이렇게 봉까지, 손잡이까지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게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진패드가 얼마나 진동을 잡아주는지 또 제가 훈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